근데 우리가 이제 신돈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. 네. 근데 신돈하면 그 왜 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각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. 이영 감독님은 신돈이 누구진 아시죠? 역시나 저를 먼저 꼭 집어서. 네. 사실 신돈하면 일단 딱 떠오르는 몇 가지 네. 키워드를 만약에 본다면 뭐 고려 말의 개혁가, 뭐 개혁승, 또 동시에 요승, 약간 이런 동시에 두 가지 상반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. 네.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자가 누구냐 하면 노비의 아들이자 승리였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하루아침에 왕의 사부가 되고 나니까 사람을 홀리는 요승이다라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네,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한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. 공민왕 14년 처음으로 관직을 내려줍니다. 그 관직이 너무 길어서 한번 써봤습니다. 네. 아이고, 뭐예요? 시조 아니에요, 시조? 시조가 저러면 안 되지. 네, 저 가운데 섭리공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. 고려에서 섭리공신이라는 공신호를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고려 말에 이성계입니다. 이성계가 공양왕을 옹립한 다음에 긴 공신호를 받는데 그 가운데 섭리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영도첨이사사사가 관직인데 도첨이사사에는 판사가 가장 높은 관직이었는데 그 위에 특별히 관직 하나를 만들어서 신돈에게 준 것이죠. 그리고 중방, 저것은 그 장군들이 모여있는 중방의 판사. 그리고 백관을 감찰하는 감찰사의 판사. 저 감찰이 참 눈에 들어오네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관리들에 대한 감찰권을 신돈에게 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관직은 길이뿐 아니라 네. 글자 하나하나에 네.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그 관직의 높이에서 대단히 특이한 것이고 그만큼 이 파격적인 등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. 권한의 A부터 Z까지 다 준 건데 이 정도 그렇죠. 진짜 거의 왕 아닌가요, 왕? 신돈을 발탁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공민왕이 집권 초에 상당히 반원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죠. 그런 과정에서 결국 기왕후하고 정말 그 맞대결도 그렇죠. 벌여나가고 반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들이 상당히 이제 그 저항을 하고 기왕후 쪽에서도 이 덕훈군이라는 왕자를 내세워가지고 공민왕을 대신할 그 왕으로 삼으려는 반격. 그렇죠. 또 이때 이 대외적으로 보면 공민왕 6년 이후부터 홍건적하고 외국의 침입이 아주 그 작게 됩니다. 이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는 그 공민왕이 개성에서 피난을 가서 이 안동 지역까지 피난가는 또 이런 그 어려움을 당했고 공민왕이 정치적으로 좀 힘들고 지친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신돈을 만나. 진짜 그렇군요. 특히 덕훈군의 침략을 몰아낸 다음에 이 무렵쯤이 되면은 그때까지 공민왕을 따르던 측근 세력이 전부 소멸해 버립니다. 그리고 최영과 같은 덕훈군 침략을 몰아내는 데 공을 세운 무장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공민왕의 개혁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는 거죠. 공민왕의 입장에서는 뭔가 반전의 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. 자기가 평생 그 하고자 했던 개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전의 계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했던 시점에서 신돈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. 정말 공민왕 하면 우리가 늘 잊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잖아요. 여인, 노곡대장공주. 바로 이 노곡대장공주가 죽게 되는 시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신돈을 발탁하기 3개월 전에 이 노곡대장공주가 결국 난산 끝에 결국은 죽어요. 그러니까 정말 누구의 노곡대장공주가 이제까지 사랑의 동반자, 정치적 동반자로 쭉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그 노곡대장공주를 딱 잃었을 때 그런 기점에서 신돈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.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공민왕이 신돈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고려사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. 왕이 왕위에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재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. 세신 대족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져 있어서 서로 허물을 가려준다. 초야에서 새로 올라온 사람들은 일단 출세를 하면 자기의 집안이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이 세신대족의 사위가 되고 처음의 뜻을 다 버린다. 마지막으로 유생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생들은 유약하고 강직하지 못하다. 그래서 이 셋은 모두 쓰지 못하겠다 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홀로 선 사람. 이런 사람을 찾아서 내가 크게 쓰겠다. 그게 바로 신돈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신돈을 등용해서 왕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고려의 정치는 문벌 귀족이나 원 간섭기 이후 누대로 권력을 세습한 권문 세족들의 영역이었는데 그렇죠.
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들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난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런데 이른바 이게 이제 위임 정치라는 거죠. 그렇죠. 아, 왕권을 어떤 한 사람에게 위임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뜻을, 왕의 뜻을 대신 펼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.